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3월 3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전략 구강 장세를 보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우 산업이 1.05%, 나스닥 종합 0.73%, S&P 500이 0.76%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개장 직후 혼조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최근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동시 연은 총재의 완화적인 발언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향후 FOMC 속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과도하게 긴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며 증시가 상승하였는데요. ECB의 경우는 반대로 아직 시기상조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의사로 공개를 통해 입장을 밝힌 ECB는 과도한 긴축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우려가 깊다는 등 내용에 매파적 행보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EU의 경우 최근 개별 국가들의 CPI 잠정치가 대부분 시장 전망을 상회하며 발표됨에 따른 우려감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ECB의 매파적 행보 이후 유로화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주목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전 연은 총재 발언에 힘입어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나 개장 이후 10년물은 4.0%에 2년물은 4.9%대에서 거래되기도 하였는데요.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점은 불안 요소 중 하나이긴 하나, 최근 들어 시장은 국채 금리에 크게 민감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기도 하는 점 또한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저출산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는 최대 정치회사 양회가 4일 개막한다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철강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